초코파이 사망사건 사건번호 5 5 5 8. 용의자는 4명. 먼저 첫 번째 용의자는 초코파이의 오랜 연인인 우유. 우유는 최근 초코파이와 싸운 뒤로 연락을 하지 않았어. 초코파이가 죽은 사실도 늦게 알았습니까? 최근 초코파이와 싸운 건 맞아요. 초코파이가 저랑 안 놀아주고 커피랑 자주 놀았단 말이에요. 초코파이는 친구 관계라고 했지만 전 너무 속상했어요. 그래서 한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. 그렇다면 다음 용의자는 초코파이와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콜라. 콜라는 사실 초코파이와 친하게 지내고 싶었다고 했어. 초코파이와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콜라는 초코파이를 미워하지는 않았어. 콜라랑 초코파이는 단지 사이가 안 좋을 뿐이지 미워한 사이 아니라고요. 뭐 콜라랑 초코파이는 같이 먹으면 맛없잖아요. 친해지고 싶어도 친해질 수 없는 사이였어요. 그렇다면 초코파이와 최근 가까이 지냈던 커피는? 커피는 초코파이와 가까이 지낸다는 이유로 용의선상에 올라오게 됐어. 초코파이와 사이좋게 지냈기 때문에 따로 살의 동기가 있어 보이진 않았어. 맞아요. 초코파이와 저는 최근 잘 지냈어요. 초코파이의 달달함과 커피의 쌉싸름한 맛은 꽤나 잘 어울렸거든요. 초코파이가 최근에 사고를 당했다는 말에 꽤 많이 놀랬지만 초코파이와 친하게 지냈던 제가 용의선상에 오를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? 아싸! 그렇다면 초코파이와 사이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던 생크림은 어떻지? 저는 초코파이랑 딱히 친하지도 나쁘지도 않았어요. 그저 생일파티 때 주인공을 축하해줬을 뿐이죠. 비즈니스 관계처럼요. 미치겠네. 도대체 누구야? 선배님, 헬런즈가 나타났어요. 그래? 저는 좋아. 그래, 이 사람이 없군. 당신은 무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. 너라는 증거 다 나왔어. 가자. 말도 안 돼요. 저 범인이 아니라고요. 진짜 억울해요. 범인이 우유였을 줄이야. 좀 놀랐네. 그러게. 진짜 놀랐어. 진짜 놀랐다고. 그래도 범인이 잡혀서 다행이네. 파티의 주인공은 생크림 케이크야. 초코파이 케이크가 아니라. 초코랑 생크림이 묻었네. 뭐 곧 낮이니까 상관없으려나? 녹아서 우유가 되니까 상관없겠지?